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시 등이 요구해왔던 2021년 전남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등에서 용역의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를 조건으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공식 개막을 앞두고 기계체조 종목 사전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전남체육중학교 김민형 선수가 개인 경기 철봉 종목에서 1위를 기록하며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전 경기는 국제 경기 일정 등으로 개막전 미리 치러지는 경기로 올해는 기계체조 종목만 사전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망월동 5.18 구묘역이 시민 친화공원으로 재조성됩니다. 광주시는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쳐 5.18 구묘역 시민 친화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와 연결하는 지하 차도를 신설하고 통합관리동 위치를 조정해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목포시 동명항 내 해상에 정박해 있던 24톤급 어선에서 기름 20리터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방제에 나선 해경은 2시간 20여 분 만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것을 마쳤다고 밝히고 선박의 연료 주입구에서 기름이 역류한 것으로 보고 50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서 전남도와 영국 간 청정에너지, 문화관광 등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의 청정에너지 리더십을 강조하며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영국과 전략적인 파트너로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크룩스 대사도 청정에너지, 문화관광 분야에서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해서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선장과 이를 도운 선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원이 실종된 정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살인 혐의를 포착했으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